네, 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제가 오늘은 야, 콜튼 뿌리고 그때 제가 한번 진행을 해드렸었던 제품인데요. 너무 좋아갖고 제가 오늘 또 한번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주말 농장에다가 한번 물을 뿌릴 건데 이게 지금 검은색인데 흰색, 검은색 두 개가 있습니다. 제품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기다하고 호환이 돼요. 이게 이건 지금 4000암페어에 이게 18V 막기다하고 이게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충전하는 방식은 달라요. 이게 충전은 여기다가 하기 때문에 막기다 충전기에다 충전은 못하는데 막기다 충전기를 여기다가 낄 수는 있습니다. 콜튼 뿌리고에다가. 그래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딱 끼고요. 예. 이거를 저쪽에 고무통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게 제가 18m까지 지금 만들어놨는데 선을 이 회사에서 이걸 팝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선을 주문하실 때 6m씩 되는 거를 여러 개 주문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주말 농장 같은데 계곡이나 고무통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저는 24시간 여기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저는 24시간 이걸 계곡물에서 이렇게 호스로 오는 거라 여기다 넣어놓고 그냥 물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호스가 18m까지 제가 지금 만들어 놨는데 길죠? 네, 쭉 해서 18m 해놨는데 한번 텃밭에 물을 줘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물 호스가 기니까 잠깐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2단, 3단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지금 물 호스를 길게 해놨기 때문에 저기까지 연결해놨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물을 줄 때는 물 호스가 18m이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기 앞에다가 또 이제 분사기를 꽂아야죠, 노즐을. 네, 됐습니다. 아, 됐어요. 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멀리 나갑니다, 멀리. 아, 대박 좋죠. 네, 이렇게. 텃밭에 물 뿌릴 때 너무 좋습니다. 그냥 가서 계곡물이나 고무다라이에 담그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일반 호스로 주면 막 이런 작물 심고 나서 작물이 막 쓰러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개 분사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대박이에요. 너무 제품이 좋아서 제가 소개 다시 한번 해드리는 거고 가격대는 10만원 초반대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가성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많이들 사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품 좋습니다. 완충해가지고 40분 쓴다고 하는데 제가 40분까지 사용을 해본 적은 없고 한 20분 사용해봤는데 나와있는 거에는 4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배터리를 사실 때 여유있게 하나 정도 더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막기다 배터리 있는 분들은 막기다 배터리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못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그냥 연못 같은데 계곡물에다 던지면 됩니다. 그리고 쏘면 됩니다. 그냥 만약에 이렇게 주말 농장 같은 데서 놀다가 산불이 난 거예요. 그럼 이걸로 초기 진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초기 진화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요, 완전 진화는 안 되더라도 이게 불났을 때 꽤 멀리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산에 주말 농장 갖고 계신 분들은 초기 진화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 가지고 이런 연못에다가 그냥 호스만 담궈 놓고 던져 놓고 18m로 제가 지금 3개 연결했거든요. 6m짜리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초기 진화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세차도 할 수 있고 밭농사도 할 수 있고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집에 외벽을 때를 제거해 봤는데 이끼가 끼는데 대리석에 끼는 이끼가요 속에까지 다 빠집니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강토 같은데 청소하실 때 그럴 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좋습니다. 이게 물호스로 뿌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게 네, 이렇게 클립 다 이렇게 딱 빠지고 끼고 그냥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냥 비상시에 여기다 늘 담궈두세요. 늘 담궈두고 그냥 언제든지 이 콜튼 뿌리고만 가져가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바로 비상시에 그냥 길게 해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네, 제품하고 제가 사는 방법 댓글 하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